굿모닝 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국내 주요 기업들이 줄줄이 대규모 투자 소식을 발표를 했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롯데 그리고 하나가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앞으로 SK와 LG도 조만간 이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출범에 발맞춰서 재계에서도 투자 확대에 나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는 앞으로 5년간 450조 원을 투자해서 핵심 투자 분야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 AI 분야를 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현재 매출의 70%가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개선시킬 방침이라고 하고요. 또 현대차는 2025년까지 국내에서만 63조 원을 투자해서 한국을 이 미래 사업 허브의 역할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37조 원을 투자해서 신사업인 바이오와 또 기존 사업인 유통을 강화하고 하나는 20조 원을 투자해서 에너지와 방산, 우주항공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이 투자를 규모를 봤을 때는 그동안 이 기업들의 매출과 투자액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또 관련 내용들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박업체인 일진 머티리얼즈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 그룹 차원에서 대규모 설비 투자에 부담을 느껴서 매각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은 4조 원 규모이고 이번 매각 규모는 3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는 2차 전지용 동박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데요. 최근에는 해외 생산 시설을 증설하기 위해서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롯데와 SK, LG, 포스코 등이 인수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을 가지고 있고 또 소재 확충에 힘을 쓰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계속해서 또 어떤 소식들 나오게 될지 그리고 또 오늘 일진 머티리얼즈의 주가 흐름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 정기 변경 종목들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편입되는 종목들은 하나투어와 메리츠화재, FNF, K카, 그리고 일진하이솔루스 등 총 7개의 종목인데요. 다음 달 10일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대부분 증권가에서 편입을 예상했던 종목들로 하나금융투자에서는 패시브 자금 규모를 80조 원으로 가정할 때 FNF의 1,500억 원 규모, 그리고 메리츠화재에는 1,000억 원 규모의 순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분석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반대로 편출된 종목은 CJ CGV와 SK디스커버리, 넥센타이어 등인데요. 이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게 되면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반대로 공매도에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이 두 가지 이슈들이 공존하고 있게 됩니다. 자, 오늘장 또 관련주들의 흐름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이 1년 만에 50%대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올 1분기 TV 판매량이 작년보다 4% 이상 감소하는 전반적인 시장 위축 국면에서도 국내 기업들은 선전을 한 것인데요. 특히 삼성의 경우에는 매출과 판매 대수 모두 증가하면서 16년 연속으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기업 모두 프리미엄 제품이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삼성의 QLED TV 판매는 작년보다 25% 증가했다고 하고요. LG의 OLED TV의 출하량은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IT 세트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들 시장에서 계속 부각이 되고 있지만 두 기업들의 판매량은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해서 소식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국내 기업 뉴스들도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굿모닝 뷰 김두원이었습니다.